삼겹살이라든가 불닭발 이게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이고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에 대한 상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탈모 팩트폭격편 오늘도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팩트폭격. 삼겹살, 불닭발 많이 먹으면 탈모가 오나요? 삼겹살이라든가 불닭발 이게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이고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죠.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양이 몸에서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을 늘리는데 일조를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늘면 탈모를 일으키는 DHT라는 물질 있잖아요. 그게 또 늘어나고요. 남성 탈모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자극적인 음식들 환경을 좀 더 조성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 팩트폭격. 스카이캐슬 보면 이런 장면 나와요. 김주영 선생님이 조명이라든지 그런 습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20도를 유지하면 성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는 30도로 습도가 높아지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